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저희 구독자님께서요, 원래는 구독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 강아지를 애견샵에서 분양샵에서 입양을 하셨어요. 입양을 했는데 이제 피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검색을 하다가 제 유튜브를 보고 카톡으로 문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이나 여러 가지 가르쳐 드렸는데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고 의사하고 상담하고 나니까 의사는 당연히 병원에서 치료해라고 하겠죠. 근데 개인의 부담이 되잖아요. 하고 그 경과를 보니까 또 힘들어하시고 쉽게 그 치료하는 게 이제 입양자한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이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그럴 경우에는 보름 전에 미리 빨리 분양샵에 통지를 하고 이왕이면 거기서 치료를 해서 오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상의를 하고 이제 강아지를 돌려보냈습니다. 집에서 오기도 하고요. 치료해서 돌려받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강아지가 모낭충일 거라고 이제 진단이 나왔어요. 병원에서요. 분양샵에서도 이제 아마 분양샵에서 한 말만 읽어드릴게요. 그 구독자님께서 한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길어가지고 아마 아이 피부 케어는 좀더 시간이 걸리실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까요? 그렇게 분양샵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 마음이 안 좋네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입양자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분양하시고 오래 걸리게 되실 것 같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이렇게 했고 이제 분양받은 입양자께서는 거의 다 나았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했고 분양샵에서는 피부라는 게 나아도 계속 지금처럼 각질이 일어나셔서 금방 괜찮아지는 게 아니세요. 모낭염이다 보니까 지금 상한 피부는 재생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십니다. 염증 치료는 다 되어 있어도 피부 재생은 빠른 시간 내에 어려우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입양하신 분께서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저희한테 안내를 주셨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왜 말을 계속해서 번복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라고 했고 분양샵에서는 이런 모낭염은 금방 치료는 가능하여도 피부 재생되는 시간은 좀 걸린다고 하셔요. 나머지 케어 부분은 집에 가셔서 관리해 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근데 지금 치료가 다된 상태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신 상태신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입양자께서는 분양샵에서는 지금 저희 치료는 다 끝난 상황이에요. 앞으로 계속 아이 피부 지속적인 관리는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입양자께서 사장님 저희가 처음부터 분양 전에 오늘 같은 설명을 해주셨다면 강아지 안 데려왔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부가 설명해 주신 적 처음이고 며칠이면 다 나을 것처럼 얘기하셨잖아요. 분양을 한 후에 몇달 있다 발병한 것도 아니고 애견샵에 있을 때부터 피부병이 온몸에 있던 아이였고 상태 다 좋다길래 믿고 데려온 겁니다. 애견샵만 믿고 현재 강아지를 데려올 마음은 없어요. 강아지 현재 피부 상태 좀 보내주시나요? 이렇게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카톡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강아지 옛날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 강아지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요. 이 강아지가 경매장에서 왔다고 쳐요. 그럼 경매장에서 모낭이 있는 걸 압니다. 경매장에서 경매를 진행할 때 수의사도 있고 경매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검사를 해요. 모낭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요. 그 입양을 했잖아요. 그죠? 경매를 와서 입찰을 했으면 또다 살펴봐요. 있는지 없는지를 피부가. 피부병이 있으면 다시 니콜을 합니다. 그 자리에. 현장에서 바로 니콜을 합니다. 근데 피부병이 있는 아이는 사실 좀 싸게 입양이 가능해요. 왜? 피부병이 있으니까 아무도 안 데려가려니까 싸게 데려올 수가 있거든요. 모르고 데려오지는 못합니다. 아니면 아예 그 피부병이 있으니까 경매장으로 출품을 안 해요. 왜? 돈이 안 나오니까요. 그냥 자기가 데리고 있다가 그냥 직접 분양을 하겠죠. 모자를 왜 가지고 왔냐? 사실 사진에서는 그렇게 모낭이 심한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사진을 찍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낭이 심한 건 아니었는데, 이 모낭이 뭐가 문제냐면요. 당시에 그 병원에서는, 병원에서인가? 그 분양샵에서인가 몰라도 커비덤이라는 스프레이를 줬어요. 이거는 세균성, 진균성, 지루성 피부병에 쓰는 치료제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주로 곰팡이에다 쓰겠죠. 곰팡이에다 쓰는 거죠. 말하자면 무좀에 쓰는 거죠. 말하자면 이 약을 줬다고 그래요. 근데 요걸로 모낭을 치료하는 게 사실 좀 힘들어요. 요걸로 좀 한계가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애를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모낭이 사진에는 그게 심하지 않은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 모낭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걔들이. 근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누구나 컨디션이 안 좋다고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네.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낭이 문제가 되는 게 일주일 됐는데 치료가 다 됐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일주일 됐는데 치료가 끝났다. 그건 좀 말이 안 됩니다. 모낭이란 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좀 이제 일주일 됐는데 좀 가라앉았다. 예. 이제 좀 긁지 않기 시작했다. 모낭 치료는요, 보통 보면 주사를 맞거나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더 가려워져요.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나면 그때부터 좀 안 긁습니다. 이제 확실히 그때부터 긁는 게 뚜렷하게 줄어들어요. 근데 3, 4일은 더 심하게 긁거든요. 오히려 더 화농이 생기기도 합니다. 모낭은 여드름처럼 이렇게 나는데 모낭충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걔가 긁잖아요, 간지러워서. 물을 뜯기도 하고요. 그러면 화농이 되죠. 막 염증이 흐르고 고름이 흐르잖아요. 진물이 흐르고. 근데 그거에 일주일까지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일주일 지나면 좀 이제 가라앉거든요.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가라앉죠. 안 긁으니까. 안 긁어서 화농이 가라앉았다고 해서 모낭이 가라앉은 건 아니에요. 모낭은 사료만 조금 안 좋아도 컨디션만 조금 안 좋아도 다시 올라옵니다.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완치를 시키는 게 중요해요. 아직 피부 살이 안 찼다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피부가 살이 안 찼다는 건 이제 안 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그럼 이제 다시 또 일주일이면 살이 차겠죠. 딱지 가지고 떨어지고 가겠죠. 그래서 보통 2, 3주는 최소 걸리겠죠. 새 살이 차고 하려면요. 근데 그랬다고 다 나은 것도 아니에요. 치료 과정입니다. 치료가 다 끝났고 일주일 됐고 치료가 다 끝났습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관리가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치료 과정이에요. 그게.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안 끌고요. 그리고 새살이 차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죠. 새살이 찰지 또 올라올지는 과정이라고요. 좀 더 치료기간이 필요합니다. 예. 좀 더 치료기간이 필요해요. 뭐 모낭도 개선충인지 모낭인지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것도 모낭도 사실 좀 이렇게 1회 치료로 1회 주사나 약물로 점점 좋아지기도 합니다. 사진에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모낭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자고 있는데 확 뒤집어질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심해질 수 있냐면요. 다른 개한테 물을 뜯긴 것처럼 구멍이 나버릴 수도 있어요. 살이 벌어지고. 그 정도로 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온 전신에 펴질 수가 있어요. 발가락 사이에 막 이렇게 털어불이 생기고 여드름처럼 구멍이 나서 잘 뱉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얼굴에도 생기고 벌다고 해도 이렇게 턱 밑에도 이렇게 긁으니까요. 발이 가려워서 이렇게 긁으니까 깍깍깍깍 씹으니까 또 그 등줄기에 따라서도 여드름이 이렇게 생겨요. 막. 여드름처럼 모낭충이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또 보면 애들이 컨디션이 안 좋아져요. 면역이 떨어지고요. 그러면 몸에 지루성처럼 끈적끈적한 기름이 나오고 그래요. 막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나고 진물 흐르니까 고름 냄새. 그리고 피부에 이렇게 만져보면 지금 깨끗하거든요. 근데 만지면 끈적끈적한 기름이 있잖아요. 손에 이렇게 비비면 검은 때 나오는 그런 끈적끈적한 거 그런 기름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면역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모낭충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면역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다른 병도 많이 와요. 그리고 모낭충이 간지러워서 긁으니까 어떻게 돼요? 감염이 되겠죠.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니까 화농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만 오는 게 아니고 내려가 곰팡이성 피부병도 옵니다. 곰팡이에 감염도 되죠. 긁어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에 전신에 무좀균도 퍼지고 무좀균이 혈액순환이 있잖아요. 모낭충도 있고 두 개나 있으면 더 치료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뿌리를 뽑아야 돼요. 뿌리를 뽑지 않으면 또 올라옵니다. 그리고 암컷 같은 경우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그냥 치료가 잘 되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되게 악성으로 심한 애들 같은 경우는요. 계절별로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치료를 해야 되고요. 이놈이 지금 점프해서 자꾸 올라와가지고 이 테이블 위에 있는 모자 훔쳐가고 막 목베개 훔쳐가고 다 훔쳐가서 지금 그 모자 찍찍이 뒤에 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찍찍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애가 아 죄송합니다 말이 새가지고요. 모낭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꾸준하게 관리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암컷이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발증이 왔어요. 발증이 오니까 피부가 다 일어나네요.
또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걔는 평생 새끼를 가질 수가 없죠. 유전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새끼만 가지면 발증이 오면 모낭이 일어나는데 교배를 시키면 그 새끼들한테 없는단 말이에요. 몸속에서 없진 않아요. 출산해서 젖을 먹이는 과정 중에 없거든요. 큰일 나겠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요. 교배를 안 시켜도 문제가 되는 건 또 발증이 오면 또 마찬가지로 모낭이 올라오니까요. 그런 애들은 심한 애고요. 보통은 치료가 됩니다. 모낭은 유전이고 치료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수의사도 있어요. 근데 모낭도 치료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악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가 잘 안 되는. 근데 대부분은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치료가 되진 않아요. 일주일 만에 치료되는 건 예를 들어 진드기 같은 게 붙었어요. 그거 주사 놨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상처가 남았죠. 이제 안 긁죠. 그러면 일단 일주일 만에 근본적인 외부 기생충은 다 죽었어요. 근데 피부가 재생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모낭이라는 건 그런 거하고 틀려요. 그렇게 1회 치료로 싹 다 죽고 그냥 깨끗하게 피부가 재생된다고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꾸준한 관리와 꾸준한 치료가 좀 필요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치료가 끝났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관리해야 된다가 아니고 이제 긁는 것도 사라지고 좀 이렇게 재워졌다. 진정이 좀 됐고 가라앉았다. 근데 이걸 더 치료해서 완전히 회복이 돼서 재발하지 않게 해줘야 된다. 거기까지 했을 때가 그 모낭이 완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절적이나 스트레스 받거나 사료가 바뀌거나 발증이 왔을 때 모낭이 올라온다면 그거는 정말 이제 힘들어요. 교배만 안 시키면 되는 게 아니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치료가 잘 안 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또 더 치료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고름 냄새를 맡으면서 가족들이 지내기도 쉽지가 않지만 아래층 위층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냄새가 난다고요. 그 정도로 냄새가 심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돈만 안 받으면 불법이 아니던 시절에 그 안락사 판정이나 심한 개들 13살짜리도 고쳐주고 했는데요. 70m 떨어진 곳에다가 치료실을 만들어도 냄새가 나요. 70m 떨어져 있어도. 그 정도로 알지가 심했고 자고 일어나면 구멍이 뽕뽕뽕뽕 뚫린 것처럼 돼 있고 온몸에 고름이 흐르고 그랬거든요. 발도 그냥 이렇게 굳은살 다 베개 있고요. 구멍나서 고름을 흐르는데 긁어버리니까 감염이 돼서 그러니까 무좀균까지 들어가서 또 자꾸 긁으면 굳은살처럼 두꺼워진 거예요. 살이. 그러니까 온몸에 털도 없고요. 온몸에 짓무르고요. 그럼 안 긁었기만 해도 얘가 살 것 같은데 지도 긁으니까 송시증이 나서 미치고요. 모낭충이 아주 지독한 겁니다. 걔들한테. 그 모낭충이 사람한테 옮지는 않습니다. 인축 공동간염이 아니거든요. 근데 좀 예민하신 분들은 간지러워요. 간지러운데 목욕탕 갔다 오면 괜찮아요. 접촉할 때마다 간지러운 분도 있거든요. 제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걔들하고 있으면 몸 간지럽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좋아하다 보니까 괜찮아요. 예. 좋아하다 보니까요. 같이 사는 게들도 괜찮아요. 제가 케어를 하니까. 근데 남의 집 경우에 또 그런 경우가 늘어납니다. 예. 이 영상에 답변을 드리면 일주일 가지고 모낭충이 완치되진 않는다. 완치가 되고 이제 관리를 해주라고 하는데 그게 완치되고 관리하는 개념이 아니고 완치가 된 게 아니고 진정이 된 거고 앞으로 더 관리가 필요하다. 그 관리가 돼서 완전히 피부가 재생이 되고 각질도 물론 떨어지고 새 피부가 차고 피부 면역이 좋아졌을 때 그때 비로소 완치라고 한다. 그런데도 모낭충은 다시 사료라든지 컨디션이 나쁘든지 계절이 바뀌든지 발증이 왔을 때 혹은 임신이 됐을 때 재발하는 경우도 있다. 그 정도는 개마다 차이가 나고 정도마다 차이가 나고 치료 방법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은 그대로 가서 공유를 하셔도 되고요. 그대로 자기 유튜브에 업로드 하셔도 되고요. 편집을 해서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단지 멍멍이 사무실에 출처만 좀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공유해주고 많이 재활용, 재사용해주시면 제가 더 좀 더 많은 영상을 찍을 수 있고 더 고급 영상을 찍을 수 있고 외국 출장도 다닐 수가 있고요. 많은 주제로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더 깊은 내용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리고 많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많은 좋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먹고 사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나오는 수입도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은 좋은 컨텐츠를 찍을 수가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